교단 통합 이후 처음으로 정기총회를 진행 중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가 총회장에 창원 임마누엘 교회 이종승 목사를 세웠습니다. 신임 총회장과 부총회장은 기독교계 연합과 교단 부흥에 주력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고전 철로 역정을 재현한 순례길이 세계 최초로 한국에 조성됐습니다. 철로 역정 속 인물들이 겪는 다양한 신앙적 여정을 1km 길이의 순례길로 생생하게 재현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 음악밴드를 만들어 어린이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해주는 사역이 화제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교회 교육을 선도하며 교회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심어주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목회자 윤리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는 가운데 신학교에서부터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학교 목회자 윤리 교육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짚어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